열린공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서부터 두 사람을 공개 수배하고자 합니다. 두 사람은 1조 5천억 원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극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파진흥원의 천억 원 투자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파진흥원을 믿고 따라 들어갔던 일반 투자자들은 이들로 인해 5천억이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마중물을 실행했던 당시 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본부 핵심 책임자 두 명의 이름을 공개합니다. 최남용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이었습니다. 이영만 당시 기금운용본부 팀장이었습니다. 현재 전파진흥원 조직도상에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 나주의 방송통신진흥원 본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원래 하고 싶은 분은 지금 부원장님, 이영만 부원장님. 그 부원장님도 네. 출장 중이죠. 오늘 아침에 출장에서 서울 안 올라가신 것 같은데. 아, 서울 올라가셨다고요? 가방도 올 테니까 아침에. 아, 그래요. 예, 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열린공감TV라는 언론사의 최영민 PD라고 하는데요. 예예. 예. 네, 제가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예예. 혹시 그 최남용 전문위원님이 네. 그 팀에 계시죠? 아니요. 아, 그 지금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으신가? 아, 저번에 한번 바뀌셔가지고. 아, 그래요? 지금 홈페이지상 네. 조직도상에는 예예. 그 최남용 전문위원님께서 그 거기 계시는 걸로 되어 있던데? 아, 저희 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으신가 보다. 예예예. 예, 예. 아, 그럼 거기 그 지금 계시는 곳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소속이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었어요. 예. 소속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무슨 말씀이시죠? 이해가 안 가서. 아, 저희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예. 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저희 아마 저기 그 저희 관할로 돼 있는 그 센터에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여기 제가 사실 저희 서울에서 지금 여기 나주에 내려와 있거든요, 본사에. 예예예. 예, 예. 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예예. 예. 왔는데 혹시 저기 뭐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저는 그 내용도 전혀 모르고 해서. 네. 지금 예. 지금 본사에 와 있는데. 예. 여기 말고 다른 데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신남용 위원님은? 그 저희 쪽 센터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센터라는 데는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인가요, 건물이? 예예. 예. 그 저희 그 총무 쪽에. 네. 본사 총무 쪽 그쪽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예. 아, 그래요? 예. 아, 저는 이제 같은 팀이라서 여기 건물이 같이 사무실 쓰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화를 이쪽으로 예. 드린 거거든요. 예. 그 최남용 의원님은 이게 전화번호가 없으셔가지고. 예예. 네. 아, 그럼 지금 여기서는 잘 모르시고 예예. 인사부에다 제가 연락을 해봐야 예. 되는 거네요. 예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인사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열린공감TV라는 인터넷 언론사고요. 네, 뭐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네.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네네. 방송진흥통신본부인가? 그쪽에 그, 최남용 전문위원님이 계시던데. 네. 원래 그분이 이제 2018년도까지는 그 기금운용본부장 하시던 분이시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조직도를 보니까 그 방송통신진흥위원회인가? 그쪽으로 해서 전문위원으로 가셨더라고요. 네네. 네. 제가 지금 전화를 해서 여쭤봤더니 거기에서 근무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분이 소속이 어디로 되어 계신가요? 지금 뭐 방송통신진흥본부가 맞고요. 네. 근데 제가 그 거기 계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네네. 그쪽 사무실에서는 같이 근무를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센터라는 곳에 따로 가신다고 하시는데 네네. 그 센터라는 곳이 혹시 어딘가요? 저희가 그 스마트 미디어 센터가 좀 서울에 서울이랑 의정부에 있습니다. 아, 스마트 미디어 네. 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네네, 그 본부, 지금 방송통신진흥본부 안에 저희 센터가 또두개 있어가지고요. 네네. 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분들은 여기 연락하는 건 사무실 전화번호가 있던데, 여기 전문위원님은 연락처가 없어서 저희가 연락을 바로 못 드려서, 직접 연락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진흥본부 통해서 알아보시는 게 일단은 제일 빠르실 것 같은데요. 어,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 서울 쪽에 계시는 거는 맞고요. 예. 스마트 미디어 센터. 네네네. 서울에 계시는 거예요? 의정부에 계시는 거예요? 서울에 있습니다. 아, 서울에요? 예. 아, 거기로 한번 찾아뵈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이영만 부원장님 좀 뵙고 싶은데. 내방 약속이 안 되시면 만나실 수 없어. 주신 그 아까 계시던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오늘 서울. 이영만 팀장님 부원장님 아니세요? 아, 그래요? 그 네. 조직도 상으로는 부원장님이라고. 부원장이 아, 그래요? 그냥 아니에요. 예, 전문위원으로.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요? 거기, 근데 조직도에는 부원장님 두분 계시고, 이영만 그 부원장님은 이렇게 전문위원으로 직급은. 이영만 팀장님 그 부원장 저 전문위원이세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나와 있지? 그 잘못 나온 거겠죠. 아, 그래요? 그러면 그분 혹시 어디 계시는지 아세요? 이영만 네네네. 전문위원인가? 보면은, 거기 네. 그분 지금 그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문위원이 여기 부원장으로 나오시거든요. 그전 잘못했어요. 아, 그래요? 저 여기 계신지 알고 뵈러 왔는데 안 계셔서. 아니 그러니까 네. 내방 약속이 안 되시면 네네네. 만나실 수 없어요. 아, 그럼 그 혹시 여기 어디에 여기 근무하시는지나 전문위원실에 있어요.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실이 네. 전화번호가 없어요. 자주 찾는 시간 안 나가요. 직접 전화를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러려고요. 전화번호 이게 혹시 여기 지금. 저희 전화번호 모르거든요. 아, 그래요? 여기도 안 나와 있어요. 여기도 안 나와. 여기 지금 이영만 위원님만 지금 전화번호가 없어가지고 제가 연락을 못 드려서. 전문위원실 저 전화번호 잘 모르겠어요. 여기 그래요? 없는 것 같아요. 이분만 지금 전화번호가 없어서. 이전에 저쪽이 전문위원실에서는. 팀장으로 계실 때는 네. 저희가 내선번호가 있는데 전문위원실. 팀장으로 계실 때는 여기 그 저기 저 기금운영본부 네, 그쪽 계셨잖아요. 계셨어요. 예. 맞아요. 지금 뭐 거기는 안 거기 계시고. 안 계셔요. 네. 그래요. 근데 아까 계시던 근무 저기 전에 계시던 분은 아침에 서울로 출장 가셨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출장 가셨어. 그러면 맞을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계시는 분인데 서울로 출장을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 자주 다니세요, 출장. 아, 그분뿐만 아니라 여기 직원들이 전전에서 서울 그래요? 갔다 오시고 아, 출장을 자주 서울로 왔다. 출장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모르겠어요. 서울에 이제 그 본부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서울 본부가 있고 북서울 본부가 있는데. 그것만 저희는 그 내용적인 거는 잘 몰라요. 보안근무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럼 그거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서울에 그러니까 전파진흥원에서 갈 만한 곳이 그두 군데 외에 또 있나요? 다른 데가? 그건 저희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하시지? 아니, 아니 뭐 어차피 그 출장 가시더라도 전파진흥원으로 가실 거 아니에요? 지금 안에 출장이 아니라 그럼 바깥에 뭐 다른 데또 외부 연결. 출장일 수도 있고, 내부 예. 출장일 수도 있고,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권리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영만 위원님은 여기 그 나중에 계시는 건 맞는 거죠? 네, 그렇죠. 전문위원실에 따로 계시는 걸로. 전문위원실이 어디 있어요? 예? 어디에 전문위원실은 어디에 따로 있는 거예요? 있어요? 전문위원실은 어디 건물 있어요? 안에 따로 있어요. 아, 몇 그래요? 층에 있는데요? 여긴 안써 있잖아요. 따로 그 네. 사무실이 아니던 걸 따로 사무실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아, 그건 이제, 그러면 그분들이 전문위원이란 타이틀을 달고 계시면 뭔가 연락을 그러니까 그쪽엔 연락할 일적으로 방법이 없는 거네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아니, 연락처가 없다는 게. 여기가 네. 전문위원실 한번 봐보세요. 있는가? 아니, 아, 여기, 없다는 건 있는데 아. 그러면 그분들 그 아, 전문위원실 그니까, 연락처를 어느 누군가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님들은 따로 사무실을 가지고, 아니, 예. 네. 이 양반 팀장을 내방 약속이 돼 있으냐고 제가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만날 수가 없죠. 제 약속을 하려고 해도 연락처가 없는데, 저희 지금 조직도 봐도 안 나와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다 찾아온 이렇게 내방 약속이 안 되시면 저희가 거예요. 예, 저도 직접 무슨 말씀, 통보할 수가 무슨 말씀인지 없어요. 통보할 아는데,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여기서 데스크에서도
연락처가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연락을 미리 하겠습니까? 예. 예, 태리님 안녕하세요. 일찍 안내드렸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 이영만 그, 저 전문위원님 그 내선 번호 혹시 아십니까? 잠깐만요, 몇 번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까 제가 명함 하나 놓고 갔었는데, 저기도 저 최영민 님이 그렇게 네 번 약속을 안 하시고 이렇게 예, 그 아, 어디 오셨나요? 열린 공감 TV. 열린 공감 TV라고 TV라고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안 만나실 거예요. 여기 그 혹시 제 전화번호 알 수 있을까요? 예, 안 만나고 제가 전화번호 같이 드릴게요. 아니 뭐 제가 다음에라도 전화로라도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아니요, 그러면 아니 개인적인 전화번호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네, 사무실 전화번호는 제가 그... 아, 그걸 제가 물어봐야죠. 그거는 물어봐야 돼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니, 사무실 전화번호도 여쭤봐야 되는 거. 네, 주무님 전화번호 물어보는 거. 저희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 만나시고 또 다시 안 만나고. 네, 알겠습니다. 연락처도 알려주실 수가 네. 없는 거예요? 사무실 번호도?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개인 집단이 아닌데 관공서에 네. 본인이 싫다고 그러셨어요. 아, 네. 조직도 상에 직함 및 근무지가 서로 다릅니다. 또한 파견 근무적인 직원 한 명을 빼면 이 두 명만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잠시 머물렀다고 하는 전파진흥원 북서울 지부는 어떤 곳인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방송통신 전파진흥원 10층. 여기가 네. 전파진흥원이 저 나주에 있죠, 본사가? 네네네. 저희가 검사원들이어서 다 검사 나가시는 출장장에서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북서울 본부는 전부 다 주로 검사입니다. 그렇죠, 검사. 그 역할이 어떤 건? 지역본부 쪽에서는 자격 검정 쪽 업무하고 자격 검정. 네, 통신하고 전파 쪽 자격 검정 업무하고요. 네. 그다음 무선국 검사. 네. 주로 두 종류. 여긴 다 그럼 실무만 주로 하시는 데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전파진흥원 하면 하도 그 옵티머스 사태 때 이름 큰 많이 거론이 돼가지고. 저 그거는 잘 모릅니다. 제가. 기금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본사 쪽에서 하는 업무라서 저희가 네. 그런 것 쪽은 아예 모릅니다. 근데 여기 잠깐 왜 그 옵티머스 때 왜 최남용 본부장님 있잖아요. 네. 기금운용 본부장 하시던 분. 네. 그분이 여기 전문위원으로 잠깐 와 있었던데. 아 여기 있으시다가 다시 경인본부 가셨다가 다시 뭐 오긴 하셨는데 잠깐 있다가 다시 몇 개월 정도? 네. 불의한 게 옵티머스 때문에 네. 근데 그걸 저희들이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도 속은 거니까 네. 근데 왜 그랬을까 그거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기 최남용 본부장님이 잠깐 동안 와 계셨었잖아요. 네, 그 저쪽 가시다가 징계받고 잠깐 와 계셨어요. 그러니까 징계받고 그때 국감에서는 근데 왜 나주가 아니고 서울에서 발령받으면 차라리 그 그거 영신 아니었거든. 보직 없이 그 징계받아 보직 띄워가지고 여기 그냥 책상 하나 놓고 있었어요. 하시는 일은 없었겠네. 본사에서 오답 떨어지는 것도 하고 그런 거 했죠. 최남용 본부장님하고 이 팀장님이라고 이영만 팀장이 있었나 그때가 그랬을 거예요. 이영만 팀장님이 운영 지원단 아니 이영만 팀장은 우리 조직에 있었죠. 관리자로 그냥. 최남용 본부장님도 뭐 평소 괜찮으신 분이에요.
술먹으면 안 된다. 선생님도 참. 아, 여기서 이들 둘이 담당할 만한 업무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금 운영을 책임진 사람들입니다. 이곳 북서울 본부는 기금 운영과 전혀 무관한 통신 실무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이들은 사실상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현재 억대가 넘는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옵티머스 투자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각각 6천만 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들만을 믿고 투자를 했다가 5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본 일반 투자자들의 피와 눈물의 대가입니다. 나라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둘은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그 진행 상황을 보면 그들은 전파진흥원의 알뜰한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현재 근무지 및 직책과 업무를 공개 수배합니다. 두 사람이 현재 실제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나 아니면 이들이 혹시 살고 있는 거주지 등을 알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희 열린공감TV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민을 대신해서 그들을 찾아가 시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